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 마이 TV 좋아요. 아니 구독 좋아요. 쉽게 벌지 못해요. 돈을 절대로 잘 벌지 못해요. 무당은 돈을 벌려고 무당이 돼서는 안 돼요. 남을 잘, 이 사람들이 업을 닦아줘야는 게 무당인 거예요. 제가 무당 되는 날 제가 받은 말이 뭐냐면, 너가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 이 생에 남을 위해서 빌고 살아야 된다라고 저는 말을 들었어요. 그래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. 내가 기억도 안 나는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지금 내 아들한테도 숨겨가며 내 남편한테 죄송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내가 왜 남을 위해서 빌어야 되나, 그걸 가지고 사실은 내림을 받고도 한 100일 동안 혼란스러웠었어요. 근데 그리고 나서 내가 마음 정리가 되니까,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빌어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잘 되니까 그때부터 행복함을 느끼기 시작을 했고, 돈은 그 다음부터 온 것 같아. 처음에 정말 나 37만 원의 순수한 마음이야. 아까 애동이하고 뭐가 틀려? 점괘는 잘 맞췄잖아. 순수했어. 돈을 쬐끔 받았어. 그러니까 신엄마가 그랬어. 아, 바보야, 그걸 그렇게 받으면 어떻게 그래. 근데 그 37만 원이 물초값 그거 값이었어요. 거기 떡 쪄서 떡을 올려준 그게 다였어요. 저한테 남는 건 없었어요. 내가 욕심을 안 냈기 때문에 그 할머니가 무당집 안 다녀봤겠어? 순수한 마음에 아, 이 사람 도와줘야겠다고 사람들한테 뭐라고 소문을 냈겠어? 거기 가면 돈도 많이 안 받아. 점괘는 잘 나와. 빌어주니까 효과는 좋아.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한테 소개를 했을 거예요. 처음부터 500만 원, 100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할머니가 아무리 잘 맞춰서도 안 했을 거예요. 그리고 나면서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면서 오다 보니까 이제 내가 컸다 생각을 했는지 조금 돈 욕심을 냈어. 그 사람이 이렇게 딱 들어오면 저 사람이 왜 왔는지가 무게라, 이 사람한테 무슨 일을 띠까 이러고 사람을 쳐다봤어. 손님이 한동안 끊겼어요. 그래서 제가 초하루 되기 전에 옥수수그릇을 닦어. 이 옥수수그릇을 닦으면서 닦는데 우리 할머니가 나한테 욕을 하더라고. 얘 이 미친년아 그러고 할머니를 쳐다보서 내가 왜 미친년이에요? 그랬더니 욕심이 여기 대가리 꼭대기에 와 앉았구나. 내년 내가 너 사람들 아픈 거를 다스려주라고 그랬지. 돈 욕심 내려고 했냐. 나 이 우리 할머니한테 그 소리 들었어요. 옥수수그릇 땄다 말고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. 잘못했습니다. 머리 쪼아렸어요. 너 머리 쪼아리고 일주일간 기도해. 그래서 네 그랬어. 손님이 안 왔댔어요. 그리고 나서 정말 내가 자중하고 정말 잘못했다고 빌고 하니까 다시 손님이 오기 시작했고,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람이 들어올 때, 저 사람이 탁 들어올 때 이분은 어디가 아프셔서 왔을까라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대하니까 그 사람도 나한테 진심으로 오게 되더라고. 여러분, 무당은요 돈 욕심 내면 안 돼요. 남을 위해서 내 몸을 희생하는 마음으로 무당이 돼야 돼요. 그리고 무당은 돈을 쉽게 벌지 않습니다. 그만큼 고통과 고행길을 가요. 산에 한겨울에 가서 맹바닥에 앉아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못 일어나고 기도시켜봐.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날 수 있나. 12시 넘으면 여름에도 서리가 내려요. 이 양 어깨에 무릎에 서리가 맞아서 오금이 안 펴질 정도로 기도 한번 해보세요. 그 돈 쉬운 돈 아닙니다. 내 살과 내 몸이 깎여 나가면서 버는 돈이요. 작두 날 위에 섰을 때 그 사람 애군을 내가 다 짊어지고 갖는 마음에 작두를 타면서 버는 돈이에요. 그 돈은 정말 쉬운 돈이 아니고 쉬울 수가 없어요. 그리고 함부로 그 돈을 쓸 수가 없어요. 이걸 보시는 분들은 쉽게 무당이 되려는 마음 갖지 마시고, 쉽게 번다는 마음 갖지 마시고, 무당은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먼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